징계만은 안 돼요. 용서해 주세요. 어떻게 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? 내가 아니에요 이번엔. 강태인이 차은동이랑 호텔방으로 갔다. 어떻게 된 거야? 오늘 강의사한테 청혼한다고 갔어. 누굴 만나러 널 버리고 가? 지금 호텔방에 둘이 같이 있다는 거야? 여태 이렇게 막 살았어? 멋대로 짓거리지 마. 네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을지 짐작이 가니까 이러는 거야. 더 이상 상처받을 짓 하지 말라고.